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전남 동부지역만 30명, 당선돼서 현재 조합장이 된 사람도 5명이나 됐습니다. 여수 임대아파트의 선착순 계약 현장에 텐트에 이불까지 동원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부동산 과열이 임대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도 연천 양돈장에 다녀온 도내의 종돈장 차량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일열차 행사가 취소되는 등 전 지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드러나면서 미제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남 지역도 2011년 이후에만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검찰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후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남 동부지역만 30명에 이르는데요. 이때 선거에서 이겨 지금은 현직 조합장이 된 사람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24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했던 모 농협 현직 조합장 A씨. 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말 연례적인 송년 모임이라며 조합 임직원과 배우자들에게 1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또 다른 농협 현직 조합장 B씨. 이듬해에는 세뱃돈도 뿌렸는데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현직 조합장 C씨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또 다른 현직 조합장 D씨도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는 모두 30명. 금품을 주고받은 피의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흑색 비방을 했던 피의자가 1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때와 비교하면 8명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기소된 이들 중 현직 조합장이 5명이나 포함됐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취소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연천 양돈장에 다녀온 도내 종돈장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연천 양돈장에 새끼돼지 20마리를 분양한 도내 한 종돈장을 대상으로 항원 검사를 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잠복기가 최장 21일에 달하는 만큼 오는 23일까지 임상 예찰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종돈장은 종돈과 비육돈 4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21일로 예정됐던 통일열차 운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6.15 남측본부 등과 함께 오는 21일 광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도라산역까지 다녀오는 통일열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열차 도착지인 파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A형 간염 발병 환자는 모두 136명으로 지난해 30명보다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A형 간염 집단 발생 원인이 조개젖 섭취로 지목됨에 따라 여수와 목포 등 도내 조개젖을 취급하는 21개사 30개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아파트도 아닌 임대아파트 계약을 위해 수백 명의 인파가 줄지어 밤을 새웠습니다. 더 좋은 전망과 위치를 가진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몇 년 새 여수 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열풍이 임대아파트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자정이 다가오는 늦은 밤. 모 임대아파트 사무소 앞이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텐트까지 동원돼 장사진을 이루고 이부자리를 깐 사람들도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선착순으로 새 아파트의 임대 계약이 시작되는데 위치와 전망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기 위해 밤을 새워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 공연이 왔어 한 시간. 한 시간.
건축 물건이네요. 자기 소유가 되는 일반 분양도 아닌데 이렇게 북적이는 이유는 뭘까? 그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한 60대 남성은 거주하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도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북촌이 지금 가장 좋은 지역이잖아요. 이 자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데 지금 여기 살다가 분양권을 받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이용한 일종의 투자인 셈입니다. 관광지로 재탄생하면서 너무 여기 집값이 너무너무 천정부지로 치솟은 바람에 그 집값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번호표를 판매하거나 대신 줄을 서주면서 수백만 원을 챙기는 이른바 떴다방도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떴다방이라는 거예요. 뭐라나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들이 번호표 만들어가지고 한가지만 심어놓고 그거 팔아먹으려고. 날이 밝고 계약 시간이 다가오자 떴다방과 대기자 간의 입씨름도 벌어집니다. 2017년 말을 중심으로 여수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전라남도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수가 활기가 많이 되었잖아요. 2-3년 사이에. 그런 열기가 이어져가지고 웅천 임대뿐만 아니고. 몇 년 새 여수 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열풍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여수 마칭 페스티벌이 내일 개막되는 가운데 태풍에 따른 일기를 감안해 공연 장소와 일정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여수시는 제17호 태풍 타파 북상 예보에 따라 이틀째 행사인 오후 6시 반 이순신 광장의 공연 일정을 오후 2시부터 예울마루 대극장으로 변경하고 방문하는 모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가두 퍼레이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내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수시청에서 쌍봉 사거리 2, 3차선에 대해 예고됐던 차량 통행 제한 조치도 계획대로 시행됩니다. 만취한 상태로 선박을 난폭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1.30%의 만취 상태로 광양시 금호동 슬래그 매립장 인근 해상에서 134톤급 선박을 8k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항한 선장 61살 A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출항 후 침실에서 휴식을 취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희귀 식물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순천 서면의 한 건설회사에서 60만 원 상당의 희귀 식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6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유명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시죠? 이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30년 만에 드러나면서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만 있고 범인은 네. 찾지 못한 강력 미제 사건이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지역은 어떤가요? 네, 광주 전남 지역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전남만 해도 2011년 이후에만 1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철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19일 새벽 시간, 광주시 중흥동의 한 교회 화단에서 엔진 수리공 49살 김모 씨가 처참하게 살해됐습니다. 누군가 벽돌로 김 씨를 마구 내리치고 달아난 겁니다. 경찰이 숨진 김 씨의 통화 내역 300여 개를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김 씨의 지갑과 통장도 그대로였습니다. 유일한 단서인 CCTV가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못했고 경찰이 결국 공개 수사에 나섰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광주 11건, 전남은 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2001년 나주 드들깡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이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DNA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면서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진범을 붙잡아 다시 재판에 넘겼고 범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였다고 확신하고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일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05년 광주시 동곡동 주유소 강도 살인 사건과
2010년 목포 여대생 살해 사건 등은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용의자들의 DNA를 다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수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피의자나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미제 사건 18건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들입니다. 지역민들은 이번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처럼 수사기관들이 뒤늦게라도 범인들을 잡아내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동부지역에 뇌혈관 질환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남 도의회 건의문으로 채택됐습니다. 전남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임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동부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비서실, 보건복지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전국 14개 권역에 보건복지부 산하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남 동부 권역은 거리가 최소 124km 이상 떨어져 있어 긴급 처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와 추가 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열린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물류업이 아닌 조립과 가공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동측과 서측 배후단지 임대 완료에 대비해 북측 배후단지와 광역준설토 투기장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하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적 크레인 확충과 노후 하역 장비 교체, 자동화 부두 개발 등의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행복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민과 귀농인 사이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디딤돌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남양면 12,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폐교부지. 이곳에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복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행복학교에서는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 정착 교육과 함께 맞춤형 체험 교육, 농촌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도시민 귀농 귀촌 상담 활동과 함께 귀농 귀촌인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사업의 통합 기능도 하게 됩니다. 도시민들의 정착지를 선정한 뒤 완전한 유입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도시민 희망둥지도 운영됩니다.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행복학교에 대한 귀농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시골의 정서라든가 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또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안내를 잘해 주셔서 이번에 개교한 행복학교가 도시민들에게 귀농 귀촌의 동기를 부여하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역민과 귀농 귀촌인 간 갈등 해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흥군 귀향 귀촌 협의회가 금년에 발족을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동기를 틀어서 새로 오신 도시민하고 지역민들 사이에 소통, 융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행정이 의욕적으로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 고흥 귀농 귀촌 행복학교. 고흥군의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해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과 24일, 26일, 3일 동안 19명의 의원들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광양시의회도 오늘 임시회를 열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과 함께 광양시가 제출한 인구 늘리기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